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시 반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화면이 좌우 반전이 됐습니다. 요게 사실 정상 화면인데, 네. 이때까지 제 얼굴이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 있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 있어서, 제가 보기 조금 민망했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차피 눈치를 못 채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다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네. 아, 시장이 반도체밖에 없다. 미국이 막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는데 뭐 처음에는 또 그러더니 막 이렇게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럼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 네. 오늘 아침에 그 신한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작년도부터 외국인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0.8이 넘었대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아니요. 오르는 거고, 그럼요. 나가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뭐, 장중 시간대별로도 네. 외국인이 쭉 팔면은 많이 올랐던 게, 아침에 올랐던 게 쭉 네. 떨어지고, 막판에 오후 들어서 조금 쭉 사면은 다시 쭉 오르고, 시간대별로도 거의 뭐 외국인의 좌지우지 되는. 지금 국내 수급 세력이 너무 힘이 없고요. 그건 꽤 오래 전부터 계속 그 얘기했던 것 같고, 참 국내 정치인들하고 그런 분들이 이것도 일종의 SOC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튼튼하면 살기 좋. 우리 전철 좋으니까 살기 좋잖아요. 그죠? 뭐 버스나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살기 좀 편하잖아요. 물론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주식시장이 좋으면 일종의 그 사회 간접 자본이 굉장히 강력한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지수는 좋았어요. 코스피 지수가 1.2% 상승, 코스닥이 네. 0.2%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장중에 종가로는 안 봤지만 장중에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요거는 아침부터 그랬어요. 아침에 이렇게 대부분 좀 반도체주들 위주로 좀 급등이 많이 나왔을 때 봤는데 네. 하락 종목수가 더 많더라고요. 시장은 맞아요. 뭐 1%씩 올라가는데 어제도 좀 분위기가 그랬고 네,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상승분을 많이 좀 오후 들어서 반납을 하면서 네. 더더욱 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이제 그동안 조금 랠리를 이어갔던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나 싶었던 음식료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어저께는 동양생명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롯데손보,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운수창고업 중에서 해운주들이 좋았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뭐 HMM, 대한해운, 펜오션, 흥하해운들 조금 상승했고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들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찌라시 이후로 뭐 누가 뭐래도 뭐 사실 부분이라도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믿을 거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뭐 오늘 항공주들 조금 하락을 했고 방산주들이 좋았는데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 급등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이제 루마니아에 국방부 장관이 방문한다는 소식 말씀드렸고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고 LG넥스원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네. 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다 2에서 4%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1%대씩 올랐고 부품주들도 2, 3%씩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사실 뭐 삼양식품처럼 숫자로 증명이 되는 회사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률이 뭐 네. 30%씩 올라왔다. 이런 기사에 막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런 종목도 위주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조 대림과 삼양사가 10%씩 하락을 했고요. 네.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도 8%씩 하락했고 농심도는 6.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빙그레, 동원 F&B, 샘표식품도 떨어졌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회사들은 다시 또 근데 이제 멀티플하고 어제부터 제가 이거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계산을 이제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멀티플.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멀티플이 45배야. 제가 포워드 기준으로 제 1년치 포워드 기준.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이후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금 45배예요. 지금 말고. 지금으로 보면 50배가 넘는 거고 45배거든요. 그럼 이건 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싸지 않은 걸 싸다고 싸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비싼 거 비싸다 얘기하고 싼 거 싸다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음식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언제가 고점이 있느냐 그거 판단하기에는 멀티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점 잡을 때는 사실 멀티플 기준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멀티플 평균 하단이다 아니면 역사적 하단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한 뭐 10% 10% 더 빠지겠어 하고 이제 매수를 이제 들어가도 좀 괜찮은데 고점은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적 평균이나 뭐 평균 그 뭐 상단까지 뚫은 멀티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역사적 신고 모멘 신고 멀티플을 좀 적용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과거 상단에 팔았다면 많은 상승분을 좀 놓쳤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로 고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요. 고점을 정확히 잡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뭐 맞출 수는 없을 때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도 2차 전지 비쌌잖아요. 100배 넘어서. 난 너무 비싸다 그랬잖아. 말도 안 되게 비싼다는 톤으로 얘기했잖아요. 요금 엄청을 먹었지. 그리고 내가 비쌌다고 한 다음부터도 훨씬 많이 올랐어. 70배 비쌌는데 100배까지 갔잖아요. 가요. 그거는 가는데 그럼 지금 와서 70배는 안 비싸나? 비싸죠. 50배 이상은 비싼 거예요. 50배 이상은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80살 때까지 살 것 같으니까 85배 이상은 그러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한 1년 추정해가지고 85배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건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 걸렸다가는 평생에 본전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는 좀 괜찮았는데요. 로젠블라트라는 곳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200불을 불렀더라고요. 네. 140불에서 200%까지 상향을 시켰고 다른 뭐 웰스파고도 155불로 좀 올리고 하면서 엔비디아는 엄청난 주식인 것 같아요. 지금 시총 1위에 등극을 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장 아침에는 한 3% 가까이 이렇게 막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상했죠. 왜냐면 마이크론 네. 엔비디아 올랐으니까 사실은 하이닉스는 올라야 되는 자리였는데. 네. 사실 어제부터 이런 좀 약간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1.75% 외국인이 좀 사줘서 그런가 흔들리진 않았어요. 오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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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뭐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가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 기판에서도 JNTC, 캠트로닉스, 피롭틱스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JNTC는 최근에 엄청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유리 기판도 뭐 조용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DI, STI, 테크윙, 미코, 뭐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요즘 조금 조용한 것 같고요. 네. 그 아직 수주 소식이 안 나와서 그런가 그때 되면 조금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올랐는데 수주 나올 듯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 그 오르는 거 봐서는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네. 네. 삼성도 뭔가 진전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은 좀 안 들리고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된다는 루머는 있었죠. 12탄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는 그렇죠. 뭐 이런. 네. 뭐 열심히 협의 중인가 봐요. 네. 그리고 오늘 대신증권에서 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 5천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니까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5년 BPS에 2.2배 목표 PBR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 출시한 HBM3 E8단이 2분기부터는 실적에 온기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는 좀 실적이 괜찮을 거다. 언급을 했고 HBM3 E8단은 2분기에 영업이익 4.2조 원을 기여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합니다.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5조 원 정도 전망을 했으니까 뭐 HBM으로 4조 원 넘게 버는 거죠. 전체 이익이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HBM 하이닉스가 만약에 못했으면 뭐 1조 때 나왔으려나요? 네. 야, 5조 원 벌면 지금 주가도 170조가 비싸지 않네요. 분기 5조 원이니까. 아, 분기 5조 원 보니까 비싸지 않네요. 네. 공간에 분명히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꺾이기 전에 워낙 지난번에 꺾이기 전에 윈터에서 커밍 해가지고 1년 전에부터 먼저 꺾였단 말이야. 실적 고점 나오기 전. 그게 좀 문제예요. 너무 일찍 선반영이 되니까 그게 이제 무시무시한 거지. 그렇죠. 싸긴 싸거든 지금. 이 정도면 싸. 5조 땡길 거면은 앞으로 더 나올 거 아니야. 3분기도 더 나오고 4분기도 더 나올 거면은 뭐 지금보다 지금 170조니까 230조에서 250조 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언제 선반영이 시작될 거냐가 그게 가슴 떨리는 일이네. 네.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21년도 1월 달에 그 네. 9만 전자 거의 10만 원 갈라 그럴 때 네. 삼성전자가 그때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네. 누가 봐도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가 딱 주가상으로는 고점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 참 그렇죠. 고점 맞추기는 진짜 반도체는 아니, 그 어려운 다음에 것 같아요. 1년까지 실적 좋았어요. 그 다음으로도 1년이 실적 좋았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선반영하니까 좀 그거는 와 이건
진짜 빠르다. 한 6개월 선반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1년 선반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아마 내년도 25년도 1분기, 2분기 사이에 실적 되게 좋을 거고 잘 모르겠는데 잘하면 3분기까지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은 다음 분기부터 주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참 어렵다. 만약 그렇게 1년씩이나 선반영하면 참 어렵죠. 네. 네. 근데 25년 3분기부터 꺾일까요? 실적이?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5년도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좋은데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거 봐서는 25년 어제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HBM 내년도도 다 저기 솔드 아웃이다. 그렇죠. 내년도 이익 폭증이 HBM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5년도 풀로 다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좀 어려워요 지금. 근데 네. 지금 HBM 시장의 전망은 25년까지는 24년 대비해서 막 더블로 늘어나는데 26년부터는 그렇게 급증의 성장률이 안 나오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미래의 전망들이 추가로 반영이 될 게 더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지금 전망으로는 25년까지 급증하고 26년부터는 조금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좀 있어서 그 이후로 아마 시장의 시선이 옮겨지면 어느 정도 좀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25년 영업이익이 10배까지는 한번 저기 도전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공간이 남은 거지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26년부터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긴다면 그때부터 이제 멀티플이 막 죽이는데 그렇죠. 그럼 25년도에 영업이익 10배까지는 그래도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네. 마이크로만 가지 말고 억울해. 우리도 좀 높은 멀티플.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아무도 안 사서 그래 주식을 지금. 외국인밖에 안 사요. 한국 주식을 한국인들은 안 사고 다 떠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미국에서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인데 마이크론하고 이 메모리 업체들이 정말 좋다. 나도 요즘 이거 한 1주 반 전부터 목놓아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 메모리 훨씬 좋다. 하루에 3, 4%씩 오르잖아요. 계속. 계속 오르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상. 네. 근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네.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싸게 느껴질 거예요. 환까지 생각해보면. 네. 네, 그리고 LG전자가 오늘 6%나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하고 이렇게 연계를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현대차에 엄청나게 공급을 전방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차량용 OLED, 요거는 LG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 카메라 이런 거는 이노텍이 할 거고,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은 뭐 엔솔이 할 거고, 그다음에 웹 OS, 요거는 이제 LG TV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운영 체제인데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현대자동차에 탑재를 한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모터와 ADAS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LG 마그나하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모터 공급을 더 확대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하고 EV 9부터 탑재를 합니다. 이거 엄청 큰 대형 SUV잖아요. 제가 침을 흘리고 있는 차죠. 아, 사시려고요, 이거? 정말 좀 자전거 마음대로 넣고 싶은 그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혼자 타고 다니긴 좀 너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또 그래서 싫어. 너무 전기 많이 먹을 것 같아요. 4인 가족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애들이 다 커 가지고. 네. 네. 그리고 뭐 EV9부터 적용을 하되 그 이후에 다른 전기차들로 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 O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뭐 등등 이런 OTT들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할 수 있지 않나? 대부분 차종엔 좀 없지 않나요? 되는데. 네. 운전 중에도 할 수 있나요? 각동님 차에서? 저는 그런 걸 잘 안 봐요. 아, 볼 수는 네. 있나요, 지금? 기능은 돼 있어요? 안 해봤, 기능은 있는데 안 해봤어요. 네.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뭐, 법규가 네. 좀 뭐, 허용해준다면. 요즘에는 그 되게 한국에서 엄격해져가지고 눈을 딴 데 돌리면 바로 삑삑거려. 예, 소위 말하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네. 그래서 그건 못해요. 옛날에는 문자도 넣었는데 문자도 못 넣게 돼 있어, 지금. 네. 일단 GV80, GV80 쿠페, G80, 카니발, EV3 정도로 이 웹 OS를 점점 탑재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네. 오늘 KB증권에서 LG전자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장 부품 쪽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3,350억 나올 거다. 전년 대비 150% 늘어난 수치이고요. 25년도에는 6,800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00%씩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 부품 실적을 엄청나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요즘 주가 많이 올라. 한미한테 역전당하더니 열심히 잘 오르네 주가. 그러게요. 네. 네. 자존심 상하지 사실상. 그럼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유럽의 완성차 업체 쪽으로도 고객사를 LG가 점점 더 확대를 한다고 하고. 네.
전장부품 사업부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늘어나겠죠. 23년도에는 한 4%밖에 안 됐습니다. 전장부품 쪽이. 근데 24년도에는 7.5% 거의 뭐 두 배 정도 늘어나고 25년도에는 12.3%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한미반도체가 다시 시가총액을 역전했습니다. 아, LG전자가 LG전자가 네, 한미반도체를 역전했습니다. 네. 요즘 뭐 역전 소식 많이 들리네요.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리온은 그때까지 오른 적도 없어요. 오리온 하나도 안 올랐죠. 오르지도 못하고 오늘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리포트가 좀 여러 개 나왔는데 소외된 K푸드 대장주다. 그래서 목표가 13만 5천 원을 신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해외 비중이 꽤 크더라고요. 매출의 한 64%가 해외에서 나오고 영업이익에서는 67%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면 K푸드 인정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 미국이 없습니다. 네, 주요 수출처에 주요 해외 쪽이 미국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에 K푸드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쪽이 많네요.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이제 미국만 요즘 수출이 잘 되니까 이쪽은 그렇게 수출이 의미 있게 늘어나지도 않고 5월 실적도 보니까 전년 대비 좀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업종 현재 지금 평균 PER이 12.4배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 회사는 9.8배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래도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 미국이 묻지 않으면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오늘 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게임 중에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요 두 개가 이제 사우디의 e스포츠 월드컵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라고 하고요.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8주간 사우디 수도에서 개최가 되는데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830억 원 정도가 상금이래요. 네. 그래서 e스포츠 게임 대회 최고 액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대회인 것 같아요. 총 21개 종목을 가지고 여기서 게임을 하는데 총 이 중에 두 개 종목이 한국 게임 입니다. 한국 게임사 중 이제 유일하게 크래프톤 게임만 여기 들어가 있고 글로벌 사용자 증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이 일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사우디 돈 잘 써 이런 거 보면 사우디 뭐 골프도 많잖아요. 골프도 막 요새 유가도 좋은데. 아니 근데 이게 재정 환율이 아니랍니다. 재정 환율이 되려면은 그 한 재정 환율 재정 그 BP 가격이 되려면 90불인가 100불 좀 가까이 돼요. 사우디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격이 되어야만 나라가 잘 다 돌아가. 그 가격에 팔아야 채권 발행 없이. 유가 그러니까 원유 파는 거 가지고 이익은 보되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돌리려니까는 이게 마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마진을 가지고 나라를 돌려 이 나라는. 근데 그게 이제 90인가 100달러. 이거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박현도 교수님 나오시거든요. 박현도 교수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는 근데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산 660조 예를 들어 660조 맞추려면 원유가가 얼마에 팔려야 돼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냥 유가 기름 팔아가지고 돈 버는 BP만 그렇죠. 생각을 하면 많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그건 엄청 낮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업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고 싶은 상당한 열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HD현대에서 프랑스 해운사로부터 5조 원 규모 컨테이너선 20척 수주를 대량으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네. LOI라고 건조의향서만 체결을 했고요. 보통 요거 체결한 이후에 최종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7년, 28년도에 인도할 예정인 선박들을 많이 받았고요. 현대삼호에서 이제 LNG 이중연료 추진 방식으로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이 이제 루마니아 지금 방문해 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 기대감 루마니아하고 폴란드 측에 다 막 몇십조 단위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이 뭐 되게 작지만 대단한 나라이긴 하죠. 네, 한국 분들이 좀 가혹하게 한국을 좀 그 규정을 하니까. 좀 우리 자동차 그래서 잘했잖아. 맨날 욕 먹잖아. 현기차 뭐 후졌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차. 현대차 많이... 웬만한 외제차보다 비싸요. 이제 현대차 가격이 코로나 전으로 엄청나게
거의 뭐 더블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비싸졌어요 차가. 그럼 내국에는 좀 일반적으로 좀 싸게 팔아야지. 잘못하면 중국한테 먹힙니다. 중국에 싸구려 차 들어올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러니까 네 어쨌든 한국 주식 시장도 자꾸 우리가 투덜거리고 있잖아요. 좋아지겠죠? 설마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한국 주식 시장이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메모리 시장이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메모리 하나도 못 가고 있으니까. 아, 물론 많이 가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코스피는 어느덧 2,800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와 올해 들어 신고가입니다. 네. 네. 근데 5%밖에 안 올랐어요. 상당히 좀 다른 나라 비해서는 네. 많이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